동화나라 공주님 지효나입니다. 오늘은 효나의 동화나라 첫 번째 시간인데요. 효나의 동화나라는요, 효나가 지은 동화를 친구들한테 알려드리고 읽어드리고 그림도 보여주는 그런 동화예요. 친구들 재밌게 잘 찾아주고 잘볼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제목은요, 두둥두둥, 이가 아파요, 입니다. 시작할게요. 하나, 시골집에 토토가 살아요. 엄마, 나 잘래. 그럼 자, 우리 귀여운 토토. 근데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자는 거 잊지 않았겠지? 에이, 귀찮아. 내일 할게. 토토는 잠들었어요. 근데 토토가 자고 일어나 보니 이가 썩어 있었어요. 엄마는 토토의 이가 썩은 걸 금방 알아챘지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치과에 가야겠다. 토토는 엄마의 손을 잡고 치과에 걸어갔어요. 치과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양치를 잘하면 이가 나아질 겁니다. 그러자 토토는 네!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토토는 양치를 잘하게 되었답니다. 끝! 친구들, 토토는 왜 이가 썩었는지 친구들 기억나죠? 토토는요, 양치하고 자야 되는데, 고. 근데 양치를 안 하고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양치 안 하고 잠들면 토토 이름 안 하고 친구들 이름 할 거예요. 오늘은 이가 아파요가 조금 짧았지만요. 왜 짧았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효나가 짧게 해봤어요. 그럼 친구들 두 번째 시간에 더 기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